안녕하십니까. 상고머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 2세대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7만 킬로, 2015년 10월식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9,800만 원이고요. 약 1억이네. 일단 성능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능 점검상 차기점은 없어요. 입고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일주일에 입고 기간이 안 됐네. 보험 효력도 없고 소유자 변경은 1회만 했습니다. 1인 신조차고요. 기사 관리를 했다 하시고 고객님께서는 차를 직접 보고 오셨어요. 근데 이쪽이 이게 사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쪽이 좀 디펜더 쪽이 어색합니다. 네, 사진이 그래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차는 깨끗해 보이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안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고버리의 자동차입니다. 여기는 차고지입니다. 오는 동안의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네요. 차고지에 도착을 했고 현지 시간은 오후 12시 28분입니다. 원래 2시까지 오려고 했는데 좀 일찍 도착했고요. 차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판매자분은 외근 나가서 사무실에서 열쇠 받아가지고 차 먼저 보고 있으라고. 입구가 어디야? 여기네. 가십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 차 보러 왔는데 지금 담당자분 외근 중이시라고. 어떤 차 보시네요? 벤틀리 플라잉 스퍼. 차 번호 아세요? 예, 잠시만요. 한 30분 있다가 도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 번호 하셨어요? 네네. 8층에 차가 있다 하시던데. 차만 드리면 돼요? 네? 아, 네네네. 열쇠만 두시면 됩니다. 열쇠 받았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8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분위기가 다 어수선하네. 얼마 전에 DH 보러 왔었죠. 그때는 뭐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9층까지 전시장이 있네요. 저희 차는 8층에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8층 문이 닫힌다. 어디 있나? 저 끝머리에 있다고 하시던데. 아니 근데 차가 지금 얼마짜리인데 키가 별로. 이게 스파크 키도 아니고.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차를 좀 여기 넓은 데로 좀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아따, 이거 소리는 좋네. 아, 이게 8기통, 12기통 두 개가 있죠? 아니, 8기통하고 12기통. 그죠? 아, 이게 제일 좋은 거네, 그죠? 이 트림 중에서는. 네, 프레임, 그죠? 아. 네, 다 꼈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이런 걸 또 매, 저 금요일날 또 떠나 갖고 와요. 아이고. 사장님 큰 차 많이 하시는구나. 8기통으로 갖고 와요. 하긴 수도권에 지방에 이런 차 안 팔리거든요. 부산 친구들은 안 팔려요. 저는 막 저는 르반떼도 S, 지테스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 부산에다가 르반떼를 많이 팔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게야 뭐 이 정도. 오, 이건 뭐라고 그래? 폰? 이 정도 가격이야 뭐 어떻게 보면 욕심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겠다. 그죠? 새 차는 3억인데. 네. 따지고 보면 이 바지 자체가 베이트랑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쇼가 나가도 걔당 80인가 90인가. 아, 맞아요. 그럼 별로 안 들어가요. 네, 벤틀리 이제 서비스를 네. 들어가면 맞아요. 그때는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네. 얘기하지만
엔진도 똑같은 부품에 벤틀리 마크 찍히냐. 네, 맞습니다. 폭스바겐 찍히냐에 따라서 금액이 네. 뭐 한 3배, 4배 차이나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저도 차를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해서 차도 바꾸는데 차 뭐 타보면 똑같지 뭐 사실 다 지금. 벤틀리라고 말이죠. 그냥 뭐 부자들이 이 차도 타보고 저 차도 타보고 하는 거니까 사는 거지. 여기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토돔은? 한 2년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 요즘에는 이런 데 새가 비싸가지고 실내 매장은 비싸요. 그 사실 유지하려면 엄청 빡시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하면은 뭐 대수 뭐 마진은 좀 있겠지만 와 이런 거는 진짜 부담스러워서 웃기면 네 맞습니다. 아, 못 보겠는데요.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네, 못 보겠는데요. 네네. 받으시려고 내려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미치가 되어 있는 데가 없네요. 괜찮아요. 조심한 대신을 쓰시오. 오늘의 신지. 총 2. 네, 차는 다 살펴봤습니다. 아, 힘들다. 너무 힘드네요. 진짜 이게 편한 차가 아니고 저도 생소한 차라서 너무 힘들었고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차는 구매할 만한 상태가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네, 뭐 크게는 없습니다. 뭐 주행감 이상 없고 진단기상 문제 없고 뭐 기능 문제 없었고 공적이 잘 되고 뭐 스위치류 문제 없고 휠은 4개가 복원이 있고요. 7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출고 상태입니다.
조금 때가 묻은 거, 뭐 생활 세월에 의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좀 오랫동안 좀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석구석에 먼지가 있는데 뭐 그건 청소로 해결될 부분이고 하체 느낌 괜찮고 시운전을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괜찮았어요. 다만 리프트를 들어갔는데 뭐 여기 사정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본다고 봤지만 엔진룸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다 못 봤어요. 헤드 잠바 가스켓이 약간 오일이 맺혀 보이긴 하는데 누유로 체크가 안 될 정도이고 뒤쪽 디퍼런셜 이런 부분, 조인트 이런 부분 엎드려서 보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밑에도 커버가 많아가지고 이 차가 트윈 터보고 터빈도 숨어 있고 막 그런데 일단 잠바 카바 쪽으로 막 흘러내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제가 판매 사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고 했는데 일단 누유는 없다고, 누유가 있으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리프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근데 누유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그리고 지금 뭐랄까 나머지 부분은 소모품은 어차피 한번 갈아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냉각수 상태도 괜찮고 양도 괜찮고 엔진오일 레벨 괜찮고 오일 캡에는 약간 슬러지가 보이는데 워낙 이제 열이 많은 엔진이라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도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갈아주면 좋겠고요. 파워 스테어링 오일, 벨트류 이런 건 한 번도 교환이 없는 출고 상태입니다. 프론트 케이스나 댐퍼폴로 이런 거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협소해서 잘 안 보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봤고 차는 일단 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칠이 없다는 부분, 그 다음에 특별히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는 부분, 그 점에서 구매 가치는 충족된다고 생각하고, 와 글쎄요, 이 차는 뭐 제가 볼 수 있는 제 능력을 약간 넘어 있는 차라서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것이고, 와 엔진도 너무 복잡해요. 12기통이라서 그래서 저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떻게 다 뜯어서 보고 싶지만 협조가, 판매 사장님도 사람이 좋으셨거든요. 판매 사장님 뭐 너무너무 자신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 봤습니다. 와 너무 부담스럽다. 네, 근데 차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